야, 민성이 CA20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저 동물이 무엇인지 다음에 묻고 저 동물이 그게 맞그 동물이 맞는지 묻고 그다음에 맞다 아니다로 답하는 거.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전번에 가까이 있는 동물이 뭔지 묻고 답하는 거 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이번에도 멀리 있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Is that a monkey? 오케이, 한번 써볼까요? MONKEY.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인지, 그 멀리 있는 한 가지 어떤 뭐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That is the monke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니 저것은 원숭이.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입니다.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저것은 원숭이입니까?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자,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 단어할 때 that이 나왔을 건데요. that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That은 저것. 저것이란 뜻이고 어디 있는 몇 개? 저기 좀 멀리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나 멀리 있는 한 사람을 that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말 뜻은 저것. 그러면 가까이 있는 한 개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This. 영어로는 This. this라고 우리말로는 이것. 이것이라고 그러죠.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자 이거 둘다 공통점은 that하고 this의 공통점은 뭐? 손가락으로 가르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데 가까이 있을 땐 가까이 있는 한계는 This. this 멀리 있는 거 한계는 That. 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저것은 다 원숭이다. 오케이 누가 저것. that That.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를 사용했죠. 비동사 여기 is가 보이고 있고요.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인데? 두 가지고 이다 있다. 비동사의 뜻은 있다라는 뜻과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다. 그래서 저것은 한 마리의 원숭이이다. 자, 여기에 같은 경우에 영어와 우리말의 문장 표현에서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멍키 무슨 씨예요? 이름씨. 멍키 이름 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문장에서 이름 씨가 사용될 때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어떤 규칙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데요. 멍키는 셀수 있고 지금 몇 마리니까 한번 볼까? 그래서 여기 꼭뭘 써야 된다.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입니다. That is a monkey. 저것은 원숭이입니까? Is that a monkey? 저것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That is not monkey. 오, 잘했어. 근데 뭘 하나 빠뜨렸네요? 아, 맞네. 멍키. 그렇죠. 저것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That is not a monkey. That is not a monkey. Is not은 줄였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Isn't. 저것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That isn't a monkey. That is not a monkey. That is not a monkey. That isn't a monkey. That isn't a monkey. 오케이. 저것은 원숭이입니까? Is that a monkey? 저것은 원숭이입니다.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that하고 this는 암만 길어봤자 하면 둘 다 똑같이 뭐가 돼요? is이 된다. is이 되죠. is이 무슨 뜻이길래 is이 되는 거죠? is 천천히 하세요. is 아 이번 영어 시간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세 뜻은 뭐다? 그것. 그것 이란 뜻이기 때문에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죠. 그래서 that 멀리기는 몇 개? 한 개. this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는 한 개. 그래서 that이든 this든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i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얘가 나오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yes, no 해당하겠습니다. 어, 맞대요? Yes, it is. I. Yes, it isn't. I. Yes, it is. Yes, it is. 뒤에는 생략 된 말이 있는데요. 아씨 그 갑자기 뭐였더라? 맨날 갑자기 뭐였더라 하지 말고 답을 하세요 그냥. 갑자기 뭐였더라고 얘기하는 건 모른다는 얘기인 거고요. 천천히 생각해서 답을 하세요. 이렇게라고요? 네. 대시 안만 길어봤자 됐고요. 이시 됐는데요. 대시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이시 됐고 여기에 이즈가 있는데 이게 왜 또 나와요? 그래. 이거 보세요. Yes, yes, it is. It. I read. It.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Wait a minute.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a monkey. Yes, yes, it's a monkey. Yes, it's a monkey.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a monkey. Okay. Yes, it is a monkey의 뜻을 생각해 보면 yes의 뜻은 그래. It is a monkey의 뜻은 그것은 원숭이야. 원숭이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앞에서?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니?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맞으니까 yes라고 하고요. that은? is로 바뀌고 한번 길어봤자 is이 됐고요. Is that? 할 때 물어봤으니까 that is. That is하고 똑같네요. 한번 길어봤자 하면 되시니까. That is. It is. 오케이. 누가? 그것은 다? 원숭이다. 여기 또 누가다가 있네요. It.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원숭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죠? That is a monkey. 선생님이 저것은 원숭이다 라고 하더랬나? 저것은 원숭이다는 that is a monkey. 그것은 원숭이다? It is a monkey. 오케이. 그러면 a monkey
원숭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씨. 아, 그 이름씨는 막 씨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응? 에이. 어, 몽키. 무엇이 그렇죠, 당연히. 무엇.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원숭이다. 이런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하고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죠? Is it? 무엇이니? 그것은 원숭이다. 그래.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은 원숭이입니다. It is a monkey.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Is it?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It is. It is. Is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니까. 그래서 이게 what이 됐고 it is는 묻는 느낌 주기 위해서 is it 하면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것은 원숭이에요. It's a monkey. It is a monkey.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It's a monkey. It is a monkey. It's a monkey. 그럼 저것은 무엇이니? That is it. That is it. That is it. What이 뜻이 뭔데? 무엇인데? 이게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무엇이니? 있네요.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What is it? 아. 저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what is it이고. 이게 영어로 뭐예요? 저것이 영어로 뭐냐고요? 그 저것이 왜 또 귀환하냐 이거. That! 아. 저것은 무엇이니? That.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저것은 무엇이니? 그거... What is that? 그래! 그것을 저것으로 바꿨으면 우리말에
그것을 저것으로 바꿨으면 영어에 그것이 이시니까 저걸로 바꾸면 that 하면 되겠네. 저거 뭐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거 원숭이야. It is a monkey. Hey, 그래서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거 원숭이잖아. It is a monkey.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at? 저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What is it?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조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이해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소리를 안 켰구나. 오케이.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말해주세요.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a monkey. Okay. 다음, 저것은 사자인가요? Is that a lion? Yeah. Lion 한번 써볼까요? L-I-O-N. Okay. 그래서 저것은 사자입니까?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Okay. 그랬더니, 아니야, 사자 아니고 호랑이야. No, it isn't. No, it isn't. That is. 저것은 호랑이라 그럽니까? 아니. It is a tiger. Tiger 한번 써볼까요? T-I-G-E-R. 네, 그렇죠. 저것은 사자입니까?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아니에요. No, it isn't. 그것은 호랑이입니다. It is a tiger. Hey, it is 줄였으면 It's a tiger. It's a tiger.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있네요. A lion. No부터 읽어주세요. 생략된 말 넣어서.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뭐라고요?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네, 얘는 is not을 이렇게 줄여서 isn't로 줄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였었을 수 있습니다. It's not a lion. It's not a lion. It isn't a lion. Okay, 이거 전부 다 It is not a lion을 줄였는 거.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It's not a lion.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 Is not을 줄여서 isn't로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저것은 사자입니까?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저것은 사자입니다. 저것이 됐습니까? 저것은 사자입니다. That is a lion. 그렇지. 저것은 사자입니다. That is a lion. That is a lion. 저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That is not a lion. 네, 저것은 사자입니다. That
That is a liar. 저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That is not a liar. 네, 저것은 not 사자입니까? Is that a liar? 네. 계속해서 볼게요. 저것은 기린인가요? Is that a 기린 뭐였다? 이따라, 이따라. 이따다. 뭐지? 저것은 기린입니까? 이따다. Is that a hippo? Hippo, 함 써볼까요? H-I-P-P-O. 네, 저것은 하마인가요? Is that a hippo? Is that a hippo? 저것은 얼룩말인가요? Is that a zebra? Zebra, 함 써볼까요? R.A. 틀렸는데요. 저것은 코끼리인가요? Is that a elephant? Elephant, 답 써볼까요? E-L-E-P-H-O-N-T. 헤이, hey, 틀렸는데요. 이렇게 틀리는 게 맞습니까? 저것은 기린인가요? Is that a hippo?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